그럼 사장님 아버님. 예. 아주 부끄러운 얘기입니다. 저희 아버지 여러 사람 인생을 괴롭혔더라고요. 이해가 안 돼요. 아, 그럼 옥선 선배가 왜? 아마도 정영군의 아버지가 최의원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. 그럼 그걸 알고 입항했다고요? 저 이번에 선배 보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.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 건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연 씨한테 괜히 더 조바심이 들더라고요. 사장님, 지난번 미뤘던 대답 이젠 확실하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. 저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살지 못했어요. 사장님은 믿고 의지하고 좋아하지만 아직 제 힘으로 이루어야 할 것들이 남아있어요. 우연 씨,